잘 보시면요. 점 2,5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점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한다. 근데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몰라서 기울기를 X라고 놓는다고 하면 기울기는 보통 M이라고 하니까 M 이렇게 쓰고요. 2,5를 반드시 지나잖아. 그래서 X-E, Y-5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운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주어진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 1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5잖아.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이거 배웠죠? 그리고 기울기만을 알았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얘를 써서 기울기만을 알았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써서 그게 얘랑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얘는 어떻게 해? 기울기만을 알았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 공식을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이 공식을 쓰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공식은요. 이 공식을 쓰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얘가 평행이동을 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쓸 때는 반드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인 형태인 식에서만 쓸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이걸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여기 쓰고요. 대신 접선이니까요. 얘도 이 접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d로 구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식을 다시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m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0, 0 이렇게 되고요. 원의 중심은 아까 저기서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죠? 됐으니까 얘는 d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써서 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m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5의 절대값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접한 거니까 반지름과 똑같죠? 반지름은 루트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식을 좀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3m 절대값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모양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럼 양변에 제곱할 수 있겠어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러면 1-2m 플러스 9m의 제곱은 5 곱하기 m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게 좀 올라서 쓸게. 그러면 얘는 9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5m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니까 빼면 4m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6m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그래서 2로 나누면 2m의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m 이렇게 보다가 되나? 그거 같지 않아요? 1, 2 1, 2인데 이쪽에 마이너스 3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2m, m 이렇게 쓰고 곱해지는 쪽 반대쪽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래서 m은 2와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가 나온다. 구하라는 게 뭐니? 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다 돼요. 그래서 이게 공식을 왜 쓰면 안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공식을 쓸 때는 이 공식은 x제곱, y제곱은 r제곱 평이동하지 전의 형태에서 쓴다. 평이동 한 다음에 공식은 다음에 알려줄게요. 평이동 식 때. 좀 복잡해. 자, 113. 113. 마지막이다. 아마도?
무한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요, 공통 외접선이에요, 외접선. 얘는 그림을 그리자, 여유롭게. 마지막, 천천히. 형, 천천히 해야지. 자, 0,4. 1, 2, 3, 4. 아, 네. 1, 2, 3, 4. 4, 이쯤 찍고요. 자, X는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2 정도 되겠어요.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1 1, 2, 3, 4, 5, 1 요점 찍고 반지름은 3이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칸 하나, 둘, 칸 그래서 대략 한 요 정도의 원을 이렇게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요 공통 외접선이니까요 뭐 얘나 둘 중에 하나를 구하시면 되겠죠.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수직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린다. 그치?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선을 이렇게 그어.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잖아요. 이게 더 기니까, 이건 직각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파란 선을 좀 당겨와. 안쪽으로 당겨오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이게 쉬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직각이고요. 그죠? 얘 당연히 직각이다. 그럼 요 길이가 뭐라고? 요 길이가 뭘까요? 얘 반지름 지금 몇이니? 얘 3이고요. 얘 반지름은 2다. 그럼 얘 몇이야? 요 길이? 1이다. 1. 3 빼기 2잖아. 그래서 얘는 1. 원의 중심 간의 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니? 얘는 지금 5,-1. 얘는 0,4. 간의 거리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루트가 되겠다 루트는 안 지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1이죠 마이너스 1 루트 지어줘 1 이렇게 된다 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곱이잖아 다시 지어주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1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이거 우리가 원하는 x가 얘는 어떻게 돼요? 40, 50인데 50-1 루트가 49죠 그래서 7 마지막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1번 7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그림을 그릴 줄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